전 세계 단일 교회 중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 75만 성도가 신앙을 키우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끌어온 조용기 목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는 순복음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온 영적 지도자다. 비바 브라질!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예수님을 밤낮 없이 전해온 그의 발자취는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조용기 목사에게는 눈물과 시련의 시간이 많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는 폐결핵을 앓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오직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동역자인 최자실 목사와 함께 개척한 천막교회.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졌고 시련도 많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은 늘어났다. 결국 대저동에서 서대문으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는 성장해 갔고 세계 최대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은 시리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끝이었어요. 끝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재앙이지 보통 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계를 넘어 폭넓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네, 조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네, 목사님 2008년 새해 첫 손님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목사님 2008년이 됐는데요. 목사님에게는 이 2008년이 아주 남다른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목회 50주년을 예.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50주년이요. 반세기입니다, 목사님. 네. 아마 그 소감이 아마 좀 남다르실 것 같으신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50년의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모든 일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시던 네.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무슨 겸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네. 자기 비하를 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네. 돌이켜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네. 인도하시고 주님이 네. 지도하시고 네. 저는 그냥 주님께 따라왔을 따름입니다. 저는 골프를 친다고 말하면 오비를 자꾸 내고 바다로 들어가고 해사대로 들어가고 모래 등등에 들어갔는데 예. 주님이 몰리관을 주셔서 예. 용서하고 새로 쳐라 용서하고 새로 쳐라 해서 예.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왔지 저의 힘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졸업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돌이켜보시면 5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실감 나세요? 뼈저리게 실감나죠. 나세요? 저희가 목회할 때는 네. 한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958년도는 네. 전쟁 이후에 아직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고달프고 또 제가 나가서 개척하는 불광동은 서울과 전라도에서 서울로 와서 못 사는 사람들, 경상도에서 네.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빈민굴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자니까 천당 지옥을 말해가는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천당도 원하지 않고 지옥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벌써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 두려워지 말이죠. 네. 천당 말하지 말고 쌀이나 좀 주고 이불이 자리나 좀 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희망의 목회를 배우게 된다. 네.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네. 일생의 신학이 예. 바로 그 가난한 동리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인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대문에 왔을 때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당을 여러 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자고 먹고 깨고 그다음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예.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시끄럽고 통성기도 한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한을 품고 통곡으로 울었지 세상에 가서 울 데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어떤 선교사가 와서 목사들, 교인들 좀 목욕 좀 하고 데리고 오십시오. 너무 교회 냄새가 나서 우리는요 아현동 저 현저동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라 여름이 되어야 목욕하면 하지 않나요? 목욕할 물도 없고 목욕할 돈도 없습니다. 예. 그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애들이 그냥 이 교회 와서 오줌을 막 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나는 안고 하나는 얻고 하나는 줄을 묶어서 땡기고 왔다 하는데 네.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 데려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노박 오줌 사고 네. 아주 빈민의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없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그 이제 그 정말 없는 사람들하고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희망의 그 메시지,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사님 목회 철학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주일날 보면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교인들은 저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정작 목사님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실까? 그 설교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설교를 하기 전에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전 들여다보고 주석책 들여다보고 빨리빨리 설교 만들어서 나가면은 안 돼요. 네.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씹고 되씹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충분히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리를 잘해서 나가야 되지요. 네. 설교는 꼭 요리와 같은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 솜씨가 없으면 맛이 없지 맛이 않습니까? 예. 설교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교인들이 들어줘야지 예. 졸고 듣기 싫어서 나가면 안 되니까 예. 설교는 내용도 풍부하고 설교 듣기에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준비가 되고 묵상으로 준비된다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요. 그 과정 속에 성령님과의 또 뜨거운 이 교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 목회를 시작할 때는 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축도할 때만 쓰는 것이다. 예.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뭐 은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목회를 하고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해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내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믿음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예. 인내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예. 이 이상도 뛰어넘을 수 없어 1964년도에 제가 서대문에서 새벽기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고 믿음도 이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이상 더 깨닫지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모셔라. 네. 아니,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요. 아니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인격적으로 너와 항상 같이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라. 내가 너의 부모와 같이 있고 너의 처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너와 같이 있어서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바른 자인데 너가 성령님을 등한히 하고 네가 중심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성령님이 주수꾼의 주인이고 이 교회 당회장이고 너의 목사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성령님을 그저 신학적인 존재요 영향력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같이 계셔서 목회하는 것을 몰랐다. 그런 다음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할 때도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예. 말하고 그 다음 바울이 선교사를 할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했다고 말하고 성령과 적극적이고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 역상선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엎드려서 성령님 언제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교회가 3천 명을 넘지를 않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자 말자 순식간에 6천 명이 되고 만 명이 예. 돼요. 그리고 더구나 언제 뭘 느끼냐면 해외 집회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100만 명씩 모이는데요. 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니까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라는 부담하고 또 주위 종이라는 부담이하고 또 외국말로 설교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정말 한국 사람 망신이고 목사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식이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말도 몰라요. 긴장이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됩니다. 함께 갑시다. 언제나 Let's go, dear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러자 성령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외의 능력을 주시고 네. 외국말도 잘 나오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64년도부터 매일마다 성령님 아침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령님 같이 가십시오. 예. 요 사이도 언제나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 함께 가세요. 나는 네. 못해요. 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셔야지 못해요. 네. 그러고 나가면 성령께서 이외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내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님과 교통의 그것이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더 하기 싫습니다. 3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번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데 네. 보통 10분, 20분 하면 기도가 안 나오지 않아요. 예.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늘 성령님과 이제 동행해 오신 목사님, 아, 지금 오늘의 목사님, 또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 목사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 굉장히 제가 나이가 17살인데 지금 예. 72살인데요. 예. 17살 때 한참 6.25 사변이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네. 6.25 사변 동안에 우리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민족 전체가. 예. 제가 밤에는 부두에 가서 노동을 하고 또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이 장사를 했어요. 길거리에. 예. 이런 무슨 장사를 했어요? 복숭아, 감 이런 거 채소 장사를 노상. 예, 노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밤에는 부두에 가서 일하지요. 낮에는 와서 노상을 하지요. 그다음에 또 오후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좀 하지요. 건강에 견디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그냥 굉장히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뭐 결혼 반지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그때 서울대학 병원의 엑스레이과 과장 조중산 박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아까운 사람 많이 살아봤자 6개월로 죽었습니다. 그걸 이사계를 하는데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 영어 모르는 줄 알고 저는 영어를 예. 꽤 잘했습니다. 그때도 벌써. 그때 목사님 17살. 예. 예. 그래서 아예 혀를 차면서 이 사람 6달밖에 못 산다. 네. 빨리 죽으면 3달밖에 못 죽으니까 그냥 위로만 하고 보내라. 그렇게 영어를 말합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 우리 아버님은 뭐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 마 치료할 것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먹을 것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됩니다. 예. 또 그때는 오늘날 같이 좋은 약이 없었어요. 예. 그때는 개 잡아먹고 그냥 휴양하는 것밖에 없을 때니까. 예. 그런데 나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나는 압니다.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 예. 나는 영어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죽는군요. 아유 미안하다고 그래요. 예. 아유, 미안할 것 없습니다. 참말을 말해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요. 낮에는 전부 부모님들은 장사를 가버리고 나 혼자 이 매축지라고 아주 흐물흐물한 집에 방에 냉방에 들어누워서 천쟁을 쳐다보고 천쟁에 있는 파리떡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염불을 하고 부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유, 얼마 지 않으니까 이제 죽겠어요. 숨을 누워서 못 쉬니까 벽에 기대야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탁 죽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없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날 살려주십시오. 의사도 못 살리고 우리 종교도 나를 못 살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뭣도 모르거든. 저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누가 전도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자매님 한 분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 우리 집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내게 와서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자꾸 예수를 전도해서 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합니다. 네. 종교는 좋지만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주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네. 성경을 주시기에 내가 창세기를 들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들쳐서 읽기 시작하자 내게 감동이 왔습니다. 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다녔는데 예.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예. 종교를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는 완전히 기적이야. 그냥 문둥이가 낳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릎을 예. 걸어가고 오병이 평소 때 같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예. 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찾는다고. 예. 나는 기적이 없는 불교 같은 이 자유의 종교는 도저히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체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거든요. 네. 막 현장에서 살리니까 네. 아 이거 내가 살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네 번째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승리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마음이 뜨끈해져요. 아 희한하다. 막 마음이 너무 기뻐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싶고 막 뛰고 싶더라고요. 네. 내가 뭐 찬송가 들어본 적도 없고 찬송한 적도 없고 예. 막 아실라의 밤이여라고 부르고 우리 집에서 난 미쳤다고 이제 죽기 전에 네. 미쳤다고 어머니가 와서 울고 나를 떨기면서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네가 먹지도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후생에 가서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살아봤어. 네. 어머니 나 예수 믿고 삽니다. 우리 집안 내내 없는 예수가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노 말이야. 예. 누가 와서 예수를 말했나 말이지. 네. 내가 전도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데 열이 떠나가고 네. 밥맛이 생기고 네. 마음이 기뻐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네. 펼치는데 까만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구절을 계속 못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의미를 아. 모르는데도 성경을 읽으니까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네. 움직여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네.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1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아. 이야. 참 성령님께서 예. 처음부터 목사님을 예. 꽉 잡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네. 붙잡아주셔서 지금도 내가 돌아보면 네. 제가 도저히 예수 믿을 형편이 안 됩니다. 예. 가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내게 던져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성경책을 갖다 주셨던 그 자매가 네. 내가 예전에 갖다 드린 그분이 오늘날의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걸 아실까요? 그게 막 궁금해요. 모르겠죠. 예, 그럼요. 그럼요. 뭐, 그러니까 뭐 정말 천사를 보내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알든 모르는지 네. 전도해 놓으면 어디에 씨가 그렇죠? 떨어질지 몰라요. 네. 예. 박순희 목사가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대대 유교 집안이고 절대로 여사 믿는데 전도자가 와서 전도지 하나 던져놓고 가는데 네. 네. 그걸 보시고 회개하고 온 변의 집안이 다 변화되어서 네, 네. 하루는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서 이제 낚시를 하고 오셔서 낚싯대를 벽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애들 다 오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간다. 어딜 가십니까? 천당 간다. 네. 그리고 이혼하시고 박선희 목사 어린아이인데 불러서 너는 남한으로 내려가라. 예. 너는 목사 되어라. 오. 그래서 곽선희 목사가 목사 되다지 않습니까? 전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전도지 한 장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해 놓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만에 막 기뻐지시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가신 겁니까? 교회를 나는 다 교회가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천주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자리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병 낫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어디 갈지 모르니까 취직을 했어요. 예.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조수로. 예. 취직하는데 그분이 고려파 교회를 나가요. 예. 그래서 부산 안에 네. 있는 고려파 교회에 나갔어요. 네, 네, 네. 나왔는데 처음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는 YWCA에 저녁에 나가니까 어떤 미국 선교사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 해병대로 왔다가 미국 가서 회개하고 선교사로 왔다 가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내가 가서 소개를 하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 그가 통역이 없으니까 날 보고 통역 좀 해주겠냐 그래요. 네. 그래서 안돼 해주겠다고. 그래서
병은 그만두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는데 내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통역을 하니까 네. 고린도 전서라 하면 고린도 1서라 그러고 예. 사무엘 전서라 하면 사무엘 1서라 그러고 막 우습게 제가 통역을 네. 했죠. 네. 그러면서 통역하면서 차차차 진리를 깨달았었습니다. 예. 자꾸 저 사람 설교하고 내가 설교 듣고 내가 번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선교부로 나를 인도해 주었어요. 예.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순복음교회 선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나가서 그분이 날 보고 너 목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보내는 신학교 가라.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대어주어서 서울의 순복음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전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예.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참 택함 받으신 예. 분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셨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성령 체험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 그냥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하고 또 좀 이제 학교 생활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젊은 애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근성으로 믿어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도 제가 먼저 시작해서 애들 다 동원해서 새벽기도 하기로 하고 토요일은 삼각산에 끌고 가서 삼각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또 낙파오다 공원에 북들머지 가서 북치고 믿으면 확 믿어야지 예. 이렇게 희미하게 믿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냐.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예수를 믿으면 확 믿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선교사 통역을 했는데 많은 지방 교역자들이 와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돈 좀 달라고. 뭐 가족들 생활을 위해서 학교 학생 학비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그때마다 내가 통역을 했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선교사에게 와서 구하느냐.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기를 나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못하는 하나님인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말이야. 그때 신학교 때 그 절실히 느끼고 제가 불광동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에게 한 푼도 달라고 안 한 것은 선교사에 달라면 선교사가 내 하나님 될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을 주님께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해서 거기서부터 서대문 여의도까지 나올 때 그러셨군요. 해외 도움을 한 푼도 안 받은 것은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알기로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신학자가 되시겠다는 결심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신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집에 가면 장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서 그 책을 한 권 한 권 빌려서 읽었어요. 네. 아마 한 3천 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내가 영어를 몰랐으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위대한 주의 종들도 알고 그들 신학도 섭렵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뭘 느꼈냐면 학생들이 너무 근성으로 배우고 학교에 나간단 말입니다. 네. 너무 깊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신학자가 되어서 얘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했는데 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한국어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선교사 집에 먹으면서 한국어를 좀 가르치는데 나와 동기동창인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나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었어요. 아, 네. 같은 학생이셨어요? 같은 반이었죠. 아, 그러세요? 그런데 불광동에 가서 개척을 한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개척한 다음 가보겠다 가보니까 아유 다 찌그러진 집에 애들 콧물 줄줄 흘리는데 예. 그냥 괴도 찬송가 괴도 하나 걸어놓고 찬송가 가르치고 예. 애도 꽃 따가지고 목욕 시켜주고 비참해요. 예. 그래서 아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은 기왕 일 안 하니까 네. 거기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만 거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네. 10명, 20명, 30명, 50명 늘어가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있은 것이 목회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러셨군요. 그러세요. 그렇게 돼서 역사가 시작. 예. 그 대저동 교회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최자실 목사님하고 예. 같이. 최자실 목사님 덕분에 시작한 예.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가셨을 때 성도 수가 얼마나 되셨어요? 다섯 명밖에 없었죠. 최자실 목사님하고 예. 그 아들 둘, 예. 그 저 어머니 한 분, 예. 그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제 된. 김성의 예. 학생 예. 한 분. 네.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서 콧물 흘리고 네.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이제 목사님까지 여섯 명. 목사님까지 여섯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저동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해 한 50명 모여다가 예. 이듬해 300명, 낮에는 500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500명이 됐을 때 제가 군대 가게 된 것입니다. 아. 26살 먹을 때인데 예. 폐병으로 군대를 늘 안 갔습니다. 예. 네. 신체 검사하면 떨어지고 신체 검사하면 떨어졌는데 자꾸 나오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예. 이번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하겠다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더니 당신 폐 중간에 이만한 구멍이 뚫어진 것이 석회화되어 있고 여기도 폐가 나쁜데 군대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 나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자꾸 부르니까 예. 벌써 지금 논산훈련소에도 두 번째 오니까 나 하겠다고. 예.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심한 훈련을 받을 때 매일같이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 동생 빨 때는 애들하고 같이 총 메고 예.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네.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무사히 훈련 마치고 군대에서 예. 복수하고 복무하고 나올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목사님 그 대저동 교회가 5명에서 시작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군대 가실 때까지 500명 그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에요. 그런데 대저동에 가서 제가 배운 것이 많은데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좌우간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그때는 밥이 없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 최자실 목사님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요한침 빵을 배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입니까 목사님? 예? 연도로 몇 년도 때 얘기입니까? 1958년도 아, 그러니까 다들 예. 다들 어렵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 빵을 배급 네. 다 먹고 네. 그다음에 미국 사람 분유 그 타스 주면 마시고 예. 네. 그다음에는 신방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부흥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병 걸린 사람, 뭐 온갖 예. 네. 위장병, 신장병, 뭐 관절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주님이 병 고친 거 보고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네. 내가 신이 오니 은사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니까 네. 불쌍하고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병자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놀랍게도 내가 보기에도 놀랍게도 병자들이 나아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천막교회는 병자 수용소였었습니다. 온갖 중풍병, 온갖 병든 사람이 다 왔고 그다음에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저도 스스로 놀랐으니까요. 하루는 밤 12시가 됐는데 추운 겨울날에 나를 빨리 성도가 와서 찾더라고요. 그걸 나가보니까 안진뱅이 하나가 어린 소년인데 17살쯤 된 애가 네. 이 나무로서 이렇게 네, 네. 빨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고 네. 키워서 네, 네, 네. 서울역에서 오는데 아침에 출발하는데 밤 12시에 도착했다고 아, 네. 그러면서 날 좀 살려주시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구글을 하고 있는데 너 저 불광동에 천막교회 가면은 네. 그게 전도사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안수바람 나는다 그랬어. 네. 그 말을 믿고 그렇게 기어서 왔어요. 네.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니까 하도 처량해서 네. 그 다음 흙으로 강단은 흙으로 만들고 강대상은 사과 상자를 놓았거든요. 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저런 사람 보냈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 고칠 줄 모릅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다음 또 가서 안수를 하고 한 일어서보라니까 못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절망입니다. 그래서 또 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사람 안 고쳐주면 나 다시 이제 병자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루 때를 쓰고 몇 시간 기도를 했는지 새벽 기도할 때가 됐는데 아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니만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내가 손을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아요. 아, 그런 용기가 예, 생겨요. 예. 그래서 이건 뭐 기도할 게 있겠냐 다리를 내가 잡아 당겨서 고쳐버려야 되겠다. 예. 네. 아, 위험하기 짜겠죠.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막 예수님이 나를 점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고 이제 지금 유명한 목사인 박종순 목사 예. 하고 이제 은퇴한 조병호 목사들이 우리 예. 청년으로 나왔는데 얘 어깨 잡아라. 주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무릎에 내가 올라가서 눌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빡빡빡 어머 그런데 예. 아이고 마 이 사람 날 죽인다 그 화음처럼 예. 그런데 내가 겁이 안 나요. 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거면 못 고치겠느냐. 예. 그 훗날에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철없어 그랬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쳐다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어요. 예. 네. 아, 근데 막 박수를 치고 야단 법석을 해서 눈떠보니까는 예. 천막을 뛰고 꿀리고 야단 아닙니까? 치여. 그냥 이 무릎이 깨끗이 나와서 들렁들렁한 다리가
힘이 있어서 뛰고 굴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 새벽에도 나왔던 사람이 다 왈칵 집어졌어요. 그러면요. 걔가 나아가지고서 그 지팽이를 들고서 온 동리에 댕기면서 예. 나는 안진병이었는데 기도받고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거 뭐 설교 100분 한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걔 구경하러 왔다가 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예. 기적이 일어나서 50명 교회가 3년 만에 500명이 됐었어요. 예. 그 목사님 그 이제 대주동 교회 때 굉장히 그런 많은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 진행할 때도 보면 그 간증 나오신 분들의 참 많은 분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내가 병을 낫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적의 체험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예, 그런 신유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목사님 물론 뭐 너무 많은 기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중에 정말 이기적은 하고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제가 인도의 마드라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가에 한 50만 명이 모였어요. 예. 인산인해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들끝에 애를 들고 가더라고요. 청년을. 근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 전부가 보는 앞에서 이 들끝에 들린 애를 마치 성경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네. 집을 흘고 내려서 내 강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네.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이거 안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요. 내가 담대한 것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급을 집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베드로가 급 집으면 물에 빠진 것처럼. 용기를 내서 탐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개정 문제예요. 네. 그냥 내가 될 것을 저 내려놓으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때까지 예, 났어요. 예.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용기를 내서 에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판 저판이다. 데리고 오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50만 거예요? 명이 앞에 모였는데 그렇게 되는데 엠마가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명이 완전히 불도가니가 되고 뭐 완전히 박수천지가 되고 그 아주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하바로스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네. 공산당이 막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네. 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도 그 총 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방탄 유리를 앞에다 세워놓고 네. 제가 설교하는데 참 겁이 납니다. 그런데 네. 그 하바로스크 시의 공산당 서기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목 밑에 뼈가 부러져가지고서 마비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공산당 청년들이 한쪽에서 나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고 그 사람이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한물에 또 우익 청년들이 나를 지지하는 데모를 하고 한 5만 명이 들에 모였는데 복잡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병자비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 이제 일어나라 그래라. 네. 아유 난 못합니다. 겁이 나서 난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으로 나니라. 네가 말하면 일어나고 말 안 하면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용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네. 그러니까 일하더라고요. 예. 아유 못 일어나더라고. 예. 그럼 내가 또 콰함을 쳤다고 이제 죽겠는지 살기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예. 안 일어나면 내려가서 끄집어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더니만 일어서더니만 쩌벅쩌벅 걷더니만 도로 돌아가더니만 휠체어를 들고서 강단으로 올라오니까 공산 청년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그 우익 청년들이 막 뒤를 따라가고 공산 청년들은 다 도망을 치고 그 장소가 그냥 불닭불떡하니가 되었어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공산당에서 막 해방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 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추억입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정말 아, 예.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세상을 그렇습니다. 이긴다는 예, 예. 그런 증거를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네. 50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시면서 정말 헤일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폐병으로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 특별한 관심과 애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예.
내가 얼마나 숨쉬기가 고통스럽고 기침 나올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절망은 말할 수 없는데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간절히 요구된지 몰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목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어쩐지 내가 살신하더라도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동정하는 마음, 연민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물론 병자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사랑과 불쌍히 느껴서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폐병들게 한 것은 병자들을 진실로 마음속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셨구나. 그냥 근성으로 말씀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서 병자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줬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사님 얘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예. 우사님 궁금한 게요. 그 최자실 목사님과 이제 대저동 천막교회를 통해서 만남이 되셔가지고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을 하셨고, 근데 그 후에 최자실 목사님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예. 최자실 목사님이 나를 사회에 삼으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그때는 우리 집 사람은 나보다 6살 아래로서 조그마한 소녀. 중학교 소녀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천막교회에서 올강을 쳤어요. 그런데 네. 저는 아무래도 혼자서 살기가 힘이 드니까 내가 밥도 해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예. 최 목사님이 여자만 내 곁에 오면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어느 처녀라도 내 곁에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 나보고 와서 아니 주의 종이 말이지 예. 웅웅이 속을 먹고서 여자들을 만나냐 말이지 예. 어디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나 예. 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네. 그러니까 내가 30살까지 결혼을 못한 것은 우리 집사람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장모님이 나를 지켰어요. 나는 그 속을 전혀 몰랐는데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예. 날 부르더니만 서대문에 있을 때 내 딸을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아니, 내 동생인데 어떻게, 내 나보고 오빠라 그러거든요. 네. 난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네. 동생인데 어떻게 하니까,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자네하고 계속 목회하겠거니와, 네. 안 하면 나는 오늘부터 나가겠다 하는데. 네. 아니, 이거 뭐, 조건. 선택의 조건이 없습니다. 예. 결혼 안 하면 최사실 목사님 나가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아직 나이가 젊었고, 최 목사님이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붙들어주었는데, 팀이 무너지면 목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결혼해야 했다고 결심을 하고서 예. 처음 결혼을 했는데 정말 우리 집 사람을 늘 동생으로 생각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다면 여보 소리가 안 나와서 애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말 동생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뭐 오빠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셨으면 이제 최 목사님이 내 딸이 어떤가? 그럼 어쨌든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사모님한테 프로포즈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프로포즈도 없죠. 우리 최 목사님. 과정이 없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둘을 부르더니만 너 이제부터 네. 결혼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순종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 집 사람도 지금 늘 말하는 것은 예. 어머니 때문에 나는 연애도 못 해보고 예. 어머니가 정한 사람하고 결혼해. 나도 똑같이다. 나도 어머니 때문에 선택도 못 해보고 결혼했다고. 예. 아니 그러긴 하셨지만 굉장히 신세대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젊은이들 보면 다 오빠 하다가 남편 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옛날에 오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레벨과 같으면서 오빠 하면 예. 로맨틱한 생각이 생겼지만은 6살 아래니까 아주 동생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요 사이 같이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빠마머리도 아니고 예. 그냥 칠끈 묶고 등이고 단발머리 하고 등이고 네. 조금 더 로맨틱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매력을 못 예. 느끼셨다. 왜냐하면 나보고 오빠 신발 사게 돈 좀 줘. 등록금 좀 도와줘. 결혼하시고요?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왜 신발을 아끼 안 신고서 그렇게 신느냐 그러고 아니 돈 아껴 살아. 그러고 그런 처지인데 아니 결혼을 하고 어떻게 여보 당신 할 수가 있어야지.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 역사가 그렇군요. 사모님과의 예. 역사가. 예. 예,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대저동 교회 시대를 이제 벗어나셔서 서대문 시대가 열리고 예.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교회 성장과 함께 비례되는 것이 목사님의 건강들이시더라고요. 예. 또 한 번 목사님 건강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특수부대에서 너무 강한 훈련을 받다가 탈창이 생겨서 서울수도 육군병원에서 8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와.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대전 육산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몸이 늘 약했어요. 흔들흔들하고 내 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라는 것은 결혼하면 반드시 과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혼한 첫날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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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어머, 새 신랑이요?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하루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1964년도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네. 갑자기 막 가슴이 확 막히더니 심장이 탁 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서 옆에 앉아있는 존 허스턴 선교사님, 선교사님 난 죽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즉십자 병원으로 들끝에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 말이 당신 체력이 다 떨어지고 70 먹은 노인과 같단 말이지. 예. 심장 상태가 지금 목회하면 죽는다. 그래서 나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가 나의 생명인데 목회를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네. 그래서 죽음과 삶의 갈피 속에서 아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 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주일날 집사들 보고 와서 나를 읽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강단에 읽고 나와가지고 5분 설교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분 설교하다 쓰러지고. 예. 그런데 저는 강단에 생사를 걸고 썼습니다. 지금 50년 목회 한 번도 내 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한 육체적인 허약과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면 너무나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하면 입원 안 하고 설교하고 그 국내 목회와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가 다르냐? 몸은 그렇게 아프고 허약이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기가 태평양 같아요. 예. 그 평안이 잡아주는 겁니다. 아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이 요동쳤으면 가라앉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기적을 압니다. 나는 허약하지만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나는 몸은 말할 수 없이 허약한데 아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의지해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그 때문에 설교가 짧아진 것은 긴 설교를 하면 내가 넘어질까 싶어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요약을 해서 짧게 설교를 하고 단순하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들으셔서 50년을 살게 했는데 저는 강단이 항상 죽음이냐 삶이냐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더 허약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강단에 서기 전에는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강단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약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주더라고요. 네. 지금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넘어져요. 네. 그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평안이 확증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막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예. 주님이 같이 계신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주님 쳐다보고 있을 때는 물로 들어간 것처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목사님 그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건강으로 이렇게 시련을 주셨을 때는 아마 그 뒤에 그 시련 뒤에 오는 어떤 또 축복을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시련을 건강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실 때 어떤 축복을 또 주님께서 제가 오중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나와 확실하게 된 것은 내가 의지할 곳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은 쳐다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초함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재주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부활 영생 축복을 주셨다. 그 오중복음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내가 버림받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굉장히 부여잡고 매일같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예. 고통의 은총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십자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데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저 설교에 꼭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넣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걸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마 고통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 네. 십자가의 힘이 예. 날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예. 예, 그런 말씀을 또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또 큰 그 역사를 목사님 삶을 통해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 펼치셨고 이제 또 남은 얘기를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런데 예. 이제 시간은 또 그냥 이렇게 짧게 가버리면 어떡하라고요. 네. 아, 그래서 목사님 그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시련과 영광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비전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내일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솔로몬 기자는 잠언서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 다시 말씀드려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비전과 꿈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원동력이고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다 하는 것을 어제를 또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지난 5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오신 조용기 목사님. 그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네. 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오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오늘도 모시고 저희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목사님, 저희들에게 지난 일부 시간은 예. 정말 큰 도전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대조동 천막교회, 그리고 서대문 교회 이르기까지 예. 그 다음 이제 여의도 시대를 여시지 않습니까? 예. 그 여의도 시대까지 오시는 그 과정과 여의도 시대를 여셨을 때 또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얘기 좀 오늘 예. 말씀으로 열어주십시오. 예. 제가 서대문에 와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예.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1969년도에는 등록 성도 1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고 주일이면 서대문일 때 교통이 마비되니까 서울시경에서 예배를 보지 마라. 네. 온 서울 시내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옮겨가라. 그런데 교인들이 다 가난하지 않아요.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든 가난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감히 옮겨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옮겨가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기왕 옮겨갈 것이면 앞으로 장차 만 명을 수용할 교회를 세우고 3천에서 5천 대의 자동차를 파킹할 그러한 교회를 세우라. 그런 꿈을 주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옮겨갈 교회는 한 만 명 수용하고 한 3,000명에서 5,000명 파킹을 하니까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자동차는 무슨 장차, 우리 자전거도 없는 처지에 무슨 자동차 네. 있습니까? 아니요, 장차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벌써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외국에 큰 교회를 세우면은 반드시 파킹이 파킹. 문제더라고요. 예. 네. 그러나 내가 말할 땐 다 웃고 우리 생진에는 그런 때가 안 온다고. 예. 마이카가 어디 있습니까? 바이시클도 없는데 예.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서 산골짜기에 가서 네. 저 뭐 옛날 고아원 하라는 거나 이런 걸 사가지고서 네. 거기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안 됩니다. 기왕 하는 김에 크게 하는 게 목사님 그럼 돈을 얼마나 미국에서 빌려오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난 미국에서 돈을 이제 아는데 난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재정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재정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압니까? 그때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 가지고서 한 달 운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한다. 네. 그랬는데 마침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차일석 장로님이 그때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셨습니다. 네.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잠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어머니를 통해서 차장로님을 만나니까 네.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여의도를 개발해서 한국의 맨하탄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김현옥 씨가 막 먼지를 날리고 여의도를 개발하는데 이제 망한다고. 네. 저기 길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뭘 하냐.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장로님 통해서 어쩐지 우리 교회를 거기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차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네. 그 차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나오기 시작해서 그다음 차장로님이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회가 선택이 됐어요. 네. 여의도로 가는데 김현옥 시장이 나 잘을 만났지만 몇만 평 가지겠어? 아, 예. 한 10만 평 가지겠어. 그때는 땅 사주기를 간절히 서울시에 원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모래벌판이요. 모래벌판이요. 그래 내가 10만 평은 필요 없고 예. 3천 평만 주십시오. 에게게 무슨 3천 평이 뭐야? 3천 평도 현찰이 없는데 현찰 없다는 말은 못 하고. 예. 아유 3만 평 가자. 3만 평. 예. 예.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있어. 3천 평만 주십시오. 3천 평만. 네. 그래가 3,000평을 얻었어요. 예. 얻어가지고서 교회 설계를 시키는데 전부 외상이죠. 전부 외상으로 설계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진 회사, 삼풍회사 예.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무서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은 다 교인 숫자를 보고 저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처음 기공식을 하는 날이 비바람이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비바람이 치겠구나. 상징적이구나. 그런 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야로 기도하지. 나는 오직 마음속에 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는 꿈과 환상만 가지고 자나 깨나 그 교회를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만 명 교회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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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작정헌금을 3년 동안 작정헌금을 하자. 예. 한 사람 앞에 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예. 최고 5만 원도 좋다. 누가 돈을 내놔야 말하죠. 작정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때 IMF보다 더 무서운 오일쇼크가 왔어요. 예. 예. 오일쇼크가 왔으니까 뭐 교인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뭐 구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냥 임금을 안 주니까 회사에서는 나에게 책임을 지니까 여의도에 나가면 벽돌을 들고 따라오면 내가 마포까지 도망을 칩니다. 예. 내가 젊은 시절에 800m 선수였기 때문에 살아났지. 그러셨어요. 뭐 막가는 노동자들을 막고 난 달아나고 뒤에 따라오고 예. 아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이 환란과 고통에서 어떻게 견뎌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철골 골조만 만들어 놓은데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농물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져서 치어 죽으면 합법적으로 죽으니까 괜찮은데 자살을 하면은 너무나 하나님께 모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때는 죽는 것이 훨씬 편했어요. 내가 요사이 자살한 사람 내용을 압니다. 네.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앞이 암호이고 캄캄하고 자살하면 꼭 좋습니다. 네. 나는 그때 아직 완성 안 된 아파트 7층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수도물도 없고 하는 데서 사는데 하루 저녁에 가니까 우리 마지가 아빠 배고파 밥 줘 밥 줘 아유, 자꾸 오케이. 그러는데 예. 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울기에 내가 막 화가 나서 한번 때렸습니다. 네. 때리니까 얘가 기급을 하고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게 와서 왜 목사가 애 때리냐 밥 못 네. 먹이면 못 먹이지 너 무능력하면 무능력이라고 말하지 왜 자식 때리냐 날 때리고 싶지 그때 애 둘이었는데 보따리를 다 사요 사면서 하는 말이 목사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식들도 처자들도 못 먹여 살리면서 이제 손찌검까지 하니까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 필요가 없다고 네. 그 보따리를 다 사가지고서 나가버린 겁니다 네. 우리 최자실 목사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제 혼자 살아 네.
그때는 정말 절정에 달해서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교회도 이제 못 짓고 돈도 안 들어오고 가정은 이렇게 되고 내가 죽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요.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나. 그래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상반신을 내려놓는데 벌떼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야 인마 죽을 용기만 있으면 살아봐라. 네가 지금 안 죽어도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보라. 그런 음성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네. 막 그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영혼을 보고 내려가면 저기다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틀쑥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나는 죽지도 못합니까? 네. 살지도 못하게 해놓고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네. 통과하고 울고 아유 뭐 어찌합니까? 네. 그래 우리 장모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니까 이 머리에 수건 묶고 들어 네. 누웠어요. 지 사람이. 네. 그러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 성격이 여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실꾸짖음을 받고 내 옆에 가서 말을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예. 대답 안 하는 게 무섭습니다. 싸울 때는 차라리 대화가 되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이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 못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속으로는 들으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못난 놈을 주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예. 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아침까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손을 잡고서 기도를 했는데 예. 아침이 되니까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손이 좀 까딱 움직이더라고요. 예. 아이고 되었다고 그냥 내가 그걸 안고 내가 막 통하고 울었죠. 그렇죠. 예. 우니까 일어나더니만 돌아가자 그래요. 예. 그리고 딸이 사고 돌아 이제 아파트로 돌아와서 예. 그 어려운 고별을 겪었는데 참 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이 한 2천 명이 밤마다 그 추운데 지하실에서 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 서대문에 사는 할머니인데 혼자 살아요. 80이 다 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나오듯이만 날 보고 목사님 마이크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아니라도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게 말하면 돼. 그냥 앉으세요. 그러니까 나 마이크 한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5분만 이야기하세요. 5분만. 그러니까 마이크 들든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숨을 구했고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동에서 주는 배급 쌀 타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병이어 같은 또 어린아이가 점심박스 내놨지 않습니까? 나는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은 이 노그릇 하나고 숟갈 젓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릇이 없고 숟갈 젓갈이 없더라도 밥 지어가지고서 신문지에 담으면 되고 손가락으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다. 이 목사님이 이러다 죽겠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서 그 할머니가 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더니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서 흥금작정을 하는데 집도 내놓고 뭐 있는 거 다 내놨어요. 네. 뭐 결혼한 사람들 신혼생활하는 사람들이 1년 월급도 내놓고 내가 그때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상당한 많은 액수의 네. 돈이 약속이 됐어요. 네. 그래 내가 그것을 들고 불광동에 있는 한일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한일은행을 찾아가서 이만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 건강 진단을 해오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어야 이 돈이 나오고 죽어버려요. 그래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해가지고 오니까 그 급한 돈을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교회 돈을 지불하니까 회사에서 다시 공사하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베풀었습니다.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안 돼요. 그럼요. 아무리 돈 내라 해도 누가 돈 냅니까? 그 할머니가 꿀한지 울는 말이야마 모든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 돈을 내서 그 교회를 짓고 제일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 빌리그람이 와서 전국 교육자 수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고난에도 해결의 길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함 같으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리라. 뭐 큰 부자가 와서 큰 돈을 내놨으면 내가 알겠지요. 나 80분 할머니 이지할 거 없는 게 녹그릇 하나 젓갈 가지고 와가지고서 온 청중을 감동시켜가지고서 사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놨어요. 다 땅을 치고 울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고 목사님께서 정말 희망찬 메시지를 이제 오늘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부흥을 하는데 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부흥을 하면 거기에 또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시샘 같은 게 또 이제 세상에서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는 참 오랜 기간 속에 그래도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단 시비가 이제 있었을 때 그때가 목사님한테는 정말 괴로운 시절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처음 제가 시련을 겪은 것은 불광동에서 교회가 커질 때 우리 총회에서 나를 목사직 박탈을 했습니다. 병 고침을 신용운동을 너무 한다고. 그건 완전히 너 무당하느냐. 그래가지고 저 실행위원회 불려가서 질문도 당하고 목사직 박탈하고 저런.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도로 얼마 있다가 복구되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저희 교회가 상당히 이제 컸을 때입니다. 컸을 때인데 우리 같은 신앙을 하는 장로교에서 이단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건 내 개인의 고통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은 이단 시비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더 열심히 파고들어 공부하고 과연 내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느냐 내가 살피게 되고 또 내 제자들을 많이 외국의 인류대학 영국이나 불란스나 미국이나 인류신학대학에 보내가지고서 공부를 시켰고 그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들이 되어 와서 신학연구소를 세워가지고서 우리 순복음 신학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부 시킨 애들이 지금 다 한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 하고 순복음 신학원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신학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수를 더 살펴볼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신학을 그 전까지는 신학을 별로 관심 없었어요. 현재 현실적인 목회에만 관심이 있었지. 깊이 신학을 연구하게 되고 많은 후배를 양성할 수 있게 됐으니까 환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목사님 지금 답을 하셨어요. 환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더욱 그때 그 시련에 오히려 감사하시겠어요.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제 일생에 제일 용서와 사랑을 배운 것은 그때였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미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가만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세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데 나의 책임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용서의 사랑이 뭐냐? 매일 기도할 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일 핍박하고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 늘 축복을 하고 그러니 내가 마음이 살아나지 내가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았어.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인지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참 힘든 시련도 많이 있으셨지만 목사님은 그 저희들이 이제 국내 선교도 아직 눈을 많이 못 돌리고 할 그때부터 해외 선교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이제 해외 선교에 애정을 쏟으셨는데 해외 선교에 그렇게 눈을 돌리시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저는 또 한국에서 부흥사로서도 일을 했는데 대구에서 가서 달성공원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게 와서 당신 혼자만 해 잡수십시오. 당신이 신유의 운동, 성령 운동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성도들이 다 거리 몰려가고 하니까 우리 목회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 혼자서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고 난 다음. 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 반대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해외로 가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로 출발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출발한 점이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 가서 우라니아라는 호를 빌려가지고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가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죠. 교인들도 안 모이고 찬바람이 휑휑 불뛰다.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폴란드, 독일, 영국,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북구 일방과 동구하고 이제 가면 뭐 작게 모여도 3,000명, 10,000명, 영국 런던에서는 10,000명씩 모이고 큰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라파에 가면 하나 이상한 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고는 소용없어요. 네. 그렇군요. 말하면 그렇죠. 아, 우리는 아. 어릴 때부터 정부가 다 합비도 해주고 병원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데 뭘 범사가 필요하냐. 범사 형통원들. 네. 그런데 거기에 군중을 모으는 것은 병 고치는 겁니다. 네. 잘 사는 북구인들이 병이 굉장히 많아요. 관절염, 신경통, 뭐 천식 이런 병이 굉장히 많아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많아요. 독일같이 어려운 곳에 그 사람들은 집회하면 의사가 딱 정식으로 파견돼 와서 간증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청진기를 대서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확실한 사람만 간증하다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나보고 너 언제 하더만 당신 의사 면허 없이 여기 병치료하면 감옥에 갇히는 걸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 외교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나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개방인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방송에도 난 기적이 한번 있습니다. 독일에서 칼스루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매일같이 한 5,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의사 보조원이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수술을 하는데도 그게 도져서 굉장히 아파서 나에게 한국에 있을 때 편지를 냈어요. 내가 유방이 너무나 아파가지고서 고름이 늘 흐르고 고통당하는데 날 좀 살려주셨어. 내가 칼스루로 오락했거든요. 내가 칼스루에 가니까. 칼스루에 왔기에 보니까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애니스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이 집회 동안 참석하라고. 그런데 그대도 의사 갔다고 왔어요. 와서 나고 저 여자 보내라. 저 여자는 정신으로 온 병이 아니고 육체적인 암이니까 절대 안 낳는다. 죽는다. 당신이 병 고치는 것은 정신적인 위로받아서 정신신경에 와서 온 병은 낫지만은 저는 안 하니까 죽으면 당신 체포한다. 아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집회를 첫날 마치고 난 다음에 호텔로 내 통역, 독일 통역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서 주님이 신유의 기적을 베푼다는 약속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를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도 너무 불쌍해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교인들이 꽉 모였는데 이 여자 혹시 웃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양이냐. 아침에 고름을 씻으려고 이 패드를 옮기니까 보송보송하지 않아요. 보니까 깨끗이 나고 아프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 그 의사를 보고 와봐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커튼 뒤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보니 얼굴이 시뻘게 돼서 나오더니만 청중의 앞에서 여러분 나 이제 진찰 안 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스위스에서 왔을 때는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여자인데 어떤 일인지 조목사가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내가 주사를 해보니까 깨끗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진찰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날 보고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당뇨병이야. 그래서 오히려 안수기도를 해줬다고. 그 애니스라는 여자가 너무나 그다음 낫고 행복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가셨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저희들 그 준비한 게 있거든요. 목사님 해외 성회 하실 때 모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헌신으로 이 땅이 복음화되었던 조용기 목사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God send us the way. Jesus is your way. 주세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실력으로 조용기 목사는 1964년부터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우상의 나라 일본과 불교와 신도의 땅 인도, 이슬람의 나라 중동에서도 여리고 장벽은 무너져 내렸다. 유럽 18개국, 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 20개국, 중남미 16개국 등 무려 70여 개 국가에서 290회의 해외 집회를 인도했고, 그가 가는 곳은 최대 군중들이 몰렸다.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펼쳐졌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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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희망이 넘치면서도 파워풀한 그의 설교는 가는 곳마다 청중을 휘어잡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두려움도 거칠 것도 없었던 조용기 목사는 각국의 대통령과 수상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천한 자들 곁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역시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다.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을 알리고 기독교를 알렸던 조용기 목사. 전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예,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들 또 네. 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바쁘신 목사님 해외 선교하셔야죠. 국내 목회하셔야죠. 언어도 마스터하셔야죠.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건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네.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을 등한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목회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주로 살았어요. 네. 교회에서 살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참 미안하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보내가지고서 맨하탄 음대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 내 덕분에 지금 총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을 가지라 내가. 네. 너 인생을 가져야 산다. 그리고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는데 애들이 나중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조용기 목사는 알아도 아버지는 모른다. 언제 우리하고 야구를 하면 했으며 피싱을 하면 갔으며 등산을 하면 같이 갔느냐. 저는 50년 목회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안식일도 안 가고 휴가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나오니까. 어찌는 시간이 있으면 신방해야 되고 카운슬링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외국어 연습해야 되고 늘 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집 사람도 요사이 영어로서 설교를 잘하는데 그것도 집에서 늘 영어만 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하고 우리 집사람이 영어만 하니까 답답하고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따라서 영어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영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계획된 것이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교회 일과 또 틈틈이 영어 단자 같은 거나 일본어나 독일어 같은 거는 포켓도 넣어다니면서 읽고 늘 외우고 그러나 뭐 완전히 아직 엉터리죠. 목사님 괜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 예. 정말 분명한 사명과 예. 거기에 따르는 피땀이 예. 늘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까 우리 잠깐 화면에 봤습니다. 그건 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여태 그 해외 다니시면서 성회를 하신 그 성회하신 것 중에 가장 내가 그 성회만은 잊지 못한다 하는 성회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브라질의 상폴로산 집회인데요. 네. 거기는 교황이 왔을 때 공군 비행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상폴로에 교황이 와서 100만 명이 모였으면 나는 100만 명 넘게 모이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150만 명이 모였는데요. 강단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황을
만나면 자꾸 손에 키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저희 옷을 자꾸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치여서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할 수 헬리콥터를 빌려가지고서 그러셨군요.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서 내렸어요. 아, 그래요. 내려서 그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환영사를 해주고 네. 150만 군중에게 설교한 것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아, 그러고 난 다음 나올 때도 헬리콥터를 타고 나왔어요. 목사님 그 그런 역사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내 보기에는. 네, 뭐 외국에 그렇죠. 아니 뭐 통수권자도 그런 아니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가신다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은 아마 저희 집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 그게 제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소련이 무너졌을 때 네. 제가 유일하게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크렘린 궁에 들어가서 붕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들이 뭣도 모르고 소련이 예. 무너지니까 요 사이 우리 텔레비 보면 이사당 아닙니까? 예. 크레몰린이니까 막스 레닌의 사진이 앞에 크게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 강단에 서서 한 3천 명 들어간 강단입니다. 예. 정용수하고 위원들. 거기에서 사흘 집회를 하겠는데 이틀 동안 내가 집회를 하면서 공산당은 무너졌고 막스 레닌은 거짓말쟁이고 예수님만이 구원다고 하니까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국에 와서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랬겠죠.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예. 네. 그래 나와서 크렘린 궁 앞에 공원이 있어요. 예. 공원에서 발전기를 가져와서 마이크를 대고 설교를 하는데 소련 모스크바 공산당이 날 잡으러 왔어요. 예.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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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잡으러 왔어요. 근데 네. 나를 응원하는 KGB 두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추적을 했는데 추적.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KGB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예. 하니까 그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KGB하고 뭐라 하겠는데 우리가 이미 체포했다고 말을 했다. 아. 네, 그들이 은혜를 받았군요. 그러나 그 한 말이 우리가 당신 체포하라는데 당신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받았다. 네. 우리가 있을 동안에 마음대로 설교하라. 아. 할렐루야. 그래서 소련 내에 설교하고 난 다음 선대베드로부르크에서 떠날 때까지 따라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도 지키려 왔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외 선교에 굉장히 이제 그 애정을 쏟으시면서 또 남들이 전혀 생각지 않던 멀티미디어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이 CBS가 가미도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 CBS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 복음이 강단에는 수십 명, 수백 명밖에 못 하는데 이 라디오를 통하면은 온 전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것이 네. 인생이다. 교회에다가 네. 그 녹음실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당분간 방송했습니다. 이것이 네. 인생이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극동 방송을 판다 그러길래 내가 인수하려고 예. 돈을 다 판으로 했는데 김장한 목사에게 졌어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세아 방송국도 한국에 넘긴다. 그것도 살려고 했다가 김정한 목사님에게 뺏겼어요. 네. 예. 그래서 나는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있는 방송국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방송을 시작해서 미국 뉴욕에서 채널 9로 미국 전역에 매년 계속해서 매일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의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설교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MBC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전역에 매주일마다 설교했습니다. 상당한 장시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사이는 뭐 CBS, CDS를 통해서 하고 지금은 뭐 방송한 데가 많지요. 예. 그러셨군요. 목사님 그 우리 CBS와의 인연. 는 이제 뭐 저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만은 그 방송의 문을 여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심에 있어서 그 엘림 복지 재단 네. 또 심장병 어린이 시술을 위한 거에도 지금 뭐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그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의 관심을 갖게 되신 무슨 동기라든지 심장병 수술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4천 명 어린이를 수술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추운 날 아침에 한 7살 되는 소년이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왜 못 일어나냐 이러니까
심장이 나빠서 못 일어나고 입술이 새파랗게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억천간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얘가 만일 내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했냐. 예. 날 치고 눈물을 툭 돌리면서 날 살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아들 심장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네. 그때부터 심장병 어린 아이들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0년이 되었고 한 4천 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에도 지금 심장병 병원을 세워달라 그럴 때 북한에 얼마나 많은 심장병 환자가 있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더구나 20살까지 손 안 써주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지금 심장병 병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심장병이 다 나았어요. 네. 별 환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북한의 심장병 병원 네. 착공하셨죠, 목사님? 네, 착공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측 교회와 북측 국민 간의 좋은 대화와 타협과 화해와 일치와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북한의 평양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식을 위해 방북한 그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북측의 주요 신문사들도 크게 보도했다. 착공식에 앞서 고통강변의 봉수교회에서 기념 예배가 드려졌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큰 목소리로 열렬히 환영해 드립시다. 남북관계자 400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기 목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낍니다. 손님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 평양 방문은 친정에 오는 같은 따뜻한 마음.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역사적인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벅찬 사랑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약 2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에 완공될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원목과 예배실을 갖추게 된다. 북녘 주민들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랑과 호의를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심장전문병원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과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병원이 지어지기를 기도하며 국가와 기독교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아직은 황량한 벌판이지만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것이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남북 민간 교류로 방북한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착공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어처럼 평양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김영남.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남북화해 협력과 북한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조용기 목사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축복과 기적이 북녘 땅에도 가득할 것이다. 목사님 이번에 가신 길이 북한 첫 발걸음이십니까? 예, 첫 번째입니다. 어떠셨어요? 감개무량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외 가면 언제나 공항에 내리면 다른 나라에 왔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순항 비행장에 내렸을 때 고향에 온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예. 언어가 같고 예. 얼굴이 같고 문화가 예. 같고 예. 음식이 같고 예. 의복이 같으니까
그냥 대전에 오나 부산에 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야, 이거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리상적인 건데, 훨씬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큰 계획은, 그 심장병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일 기적이, 북한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국가가 지정한 선전용 교회에는 인정 안 합니다. 네. 선교사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끝까지 주장은 병원 내 차프를 만들어주고 원목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 네, 아까,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한국 병원에 다 원목실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설득을 해서 결국 원목실하고 차프를 허락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자꾸 강제로 복음화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끌어안으면 자연적으로 복음화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원목실이 생기고 채플이 생기고 정말 북한 선교의 심장병원이 큰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모시고 쭉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냥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네. 저희들 이제 전해 듣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제 맡기시고. 예, 맡기시고 은퇴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초에 교회를 이영훈 목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인 50년이 희년 아닙니까? 이스라엘 때 희년이면 다 원무성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희년으로 정하고 5월 18일이면 일단 순복음교회에서 책임은 벗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냥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갈급해 하실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 같은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후계자들이 들어봐서 다 잘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내가 제일 처음에 오정현 목사 들어올 때, 아, 절대로 선배 목사님을 못 따라갈 것을 했는데 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젊은 세대가 잘해요. 이 영훈 목사님도 정말 설교도 잘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나는 내 세대가 끝나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나는 내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내 세대가 끝나면 또 깨끗이 손 틀을 줄 알아야 되지. 그런데 목사님, 그 2008년 5월 18일 이제 50주년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 목회에서는 물러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계획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목사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이제 준비 중이십니까? 절실히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제사장 역할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역할도 잘한 것은 의식과 제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역할은 잘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 많은데,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잘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보고 지탄을 하고 자기들만 하고 자기 교회 지정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고 욕을 하는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 목회 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사랑의 실천을 만하기 위해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본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본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나누자 말입니다. 뭐 나는 없으니까 행복한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자로서 기름 한 병, 포도주 한 병, 입은 옷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행복을 나누었거든요.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행복을 나누자. 그래서 저도 전력을 기울여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해서 집 없는 사람 집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구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인간으로서 계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남은 여생은 이제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에 집중하라. 더구나 테레사 수녀의 일생이 늘 마음에 기억이 나고, 한 여성이 50평생을 사랑과 행복 나누기 위해서 바친 것이 있는데 너는 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닫고 아,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목사님 그 이틀 동안에 방송을 보시면서 참 많은 부모님들이 또 내 자녀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한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실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또 이제 목회 일선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50년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목회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50년을 지나보니까. 목회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네. 절대로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해서 다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한 달란트도 있고 두 달란트도 있고 다섯 달란트도 있고 제가 지금 75만 원의 성도가 된 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을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시고 나를 그릇으로 사용했을 따름이지 절대로 내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도시에서 목회하든 농촌에서 목회하든 선교사로 가든 하나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석에는 응당히 착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충성한 마음만 네. 필요하지 성공과 네. 실패를 자로서 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요. 적게 목회한 사람도 충성스럽게 하면 많이 큰 교회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훨씬 하나님께 칭찬받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저희 마음속에 교회 교인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 중요하지 숫자는 하나님이 계산하시지 네. 내가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을 절대로 목회로 성공하라. 네.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행복 나눔 본부 맞죠? 사랑 나눔 본부 그 외에 목사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비전을 또 다른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예. 끝까지 건강하게 일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준비가 늘 될 수 있도록 해야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이 세상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죽음의 준비가 되어서 주님 부르신 날 아무 여한 없이 가게 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 기도밖에 되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사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오래 살고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없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섬기겠느냐. 끝까지 네.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네. 주십시오. 네. 건강이 없으면 섬기지 못하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목사님 긴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CBS에 지금 나와 계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들과 CBS와의 관계성을 좀 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전달한 수단은 시대를 따라 다릅니다. 네. 활자 매체를 써야 할 때는 활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하고 방송을 할 때는 방송 이제는 테레비를 통해서는 테레비 인터넷을 통하면 인터넷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CBS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활자 매체도 사용하고 테레비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방송이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CBS 방송국이 아니고 우리 방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송국이고 너와 나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해서 많이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후원 멘트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목사님. 예, 아, 네. 이틀에 걸쳐서 저희에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5월 18일 이후에 펼쳐나가실 행복 나눔, 사랑 네. 나눔 네. 그것이 정말 우리 전부에게 번져나가는 네.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